우와. 얘 찐이다. 얘다, 얘. 가슴 두께 보십시오. 다다다단, 단, 단, 다단, 다다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오, 요거는, 오,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그렇지.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피규어는요, 아이언맨이고요. 일반적인 아이언맨이 아닌 굉장히 특별한 아이언맨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정판이고요. 네온테크 아이언맨 되겠습니다. 짜잔! 요거는 네온테크 아이언맨 마크4, 이제 1.0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있습니다. 짜잔! 마크6를 기반으로 한 아이언맨 네온테크 2.0 버전, 그리고 따다단! 워머신 마크1을 기반으로 한 네온테크 3.0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세 개. 혹시 제 채널에서 토르의 자외선을 비쳤을 때 그 빛나는 눈, 블랙팬서의 보라색으로 빛나는 수트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외선을 쐬서 발광 기믹을 보여주는 센세이션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eature Luminous Reflective Effect라고 써 있습니다. 반사 효과가 있는 도료가 묻어 있다. 요거 먼저,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매가 됐는데 이 녀석 나왔을 때는 진짜 센세이션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워머신 마크4 네온테크 버전은 거의 한 8-9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었던 그런 녀석인데 지금은 똥값, 아니 지금은 그냥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한 40만 원 정도면은 구하고, 중고는 조금 잘 구하면은 막 30만 원 후반대도 매물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이 녀석을 제가 어떻게 선물을 받아서, 이 녀석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라인병이니까 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고 매물을 뒤져서 구했습니다. 두 개 다 뭐 40만 원 정도씩에 구했던 것 같고, 세 개 합치면 이제 120만 원 돈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또 열심히 리뷰하니까 좋아요와 구독이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니까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 중에 나온 순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블랙 배경에 본인의 고유 색깔, 민트색, 하늘색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온테크 아이언맨이라고 써 있고, 여기를 열어봤을 때는 캐리스마 있습니다. 캐리스마 있고, 거의 새 건가?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처음에 딱 시작점이 뻑뻑하면 그거는 완전 새 거예요. 꺼냈더라도 전시만 해놨다. 근데 요거는 살짝 여기까지는 움직임이 좀 있는데 굉장히 양품을 구했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까만색에 민트색 스티치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기본 바탕은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아이언맨 겐트리 합본으로 되어 있는 마크4랑 동일한 거고, 거기에 특수 도료를 입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들도 생략하지 않고 이런 거 다 넣어줬습니다. 관절의 움직임 자체는 원래 아이언맨이랑 똑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미래형 색감이라고도 생각을 하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움직입니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올려주면 미사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 손 한 쌍 외에, 주먹을 쥐고 있지만 위에 이렇게 리펄서 빔을 발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손 한 쌍이 있고요. 자유자재로 포즈가 가능한 전지가동 손 한 쌍이 있고, 그리고 리펄서 빔을 발사할 수 있는 손 한 쌍에서 손은 총 네 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당연히 설명서가 들었고요. 육각 스탠드가 들어있습니다. 사이언스톨로지 뭐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차타구니에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스탠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주먹 위에 빔을 발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워즈 라이트세이버처럼 이런 빔이 한 쌍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는 이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어깨 장갑 파츠가 또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환 쪽에 손 파츠를 다 바꿔 끼우면서 무장을 보여주는 양쪽 4개씩 해서 파츠들이 들어있고, 이런 부분이 다 열리거든요. 다 빼서 옆쪽도 또 뒤쪽도 앙상한 느낌의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꽂아주면 이런 식으로 미사일 파츠들이 나오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닫힌 버전, 열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주먹 파츠도 이렇게 바꿔 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꿔 껴주면 빔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생기잖아요. 일단 한쪽 손씩만 해놓으면 빔을 발사할 수 있는 느낌. 건전지에 불을 켜주면 여기 파란 불이 들어오고, 여기 하얀색 불이 들어와서 리펄서가 발사되고, 요 가운데 주위로 동그랗게 파란 불이 들어와서 더욱더 멋을 주는 네온테크 되겠습니다. 2.0 버전입니다. 이번에는 고유의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발광을 한다는 얘기죠. 아까는 마크4라고 써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2.0이라고 이렇게 써놨고, 가슴 리액터를 봤을 때는 마크6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여기 이제 사이드쇼 익스클루시브라고 써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핫토이 익스클루시브라고 써있고 2.0이라고 이제 하나 써 있죠. 오! 아, 깜짝이야. 어깨 장갑이 떨어져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딱 봤을 때 느낌은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마크4와 마크6는 동일합니다. 원래도 색깔만 달랐고 가슴 파츠만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생놀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어떻습니까? 동일한데 색깔만 좀 다르고 가슴 파츠가 조금 다른 거 이런 거 외에는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똑같아. 아예 똑같습니다. 여기에 입혀진 스티치 색깔만 다른 거고 요 가슴 파츠만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바꿔끼면 이게 마크6가 되고 이게 마크4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 안쪽에도 보시면 내용이 조금 다른 아크릴릭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먹 파츠 이제 동일하겠죠. 여기에 이제 또 빔을 꽂을 수 있는 손 파츠 하나, 전지 가동 손 하나, 리펄서를 발사하는 손 하나에서 손은 4쌍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쪽 1층에도 루즈가 똑같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만 다르다. 아, 또 재밌는 거는 빔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귀엽고. 마찬가지로 팔장갑 4개, 4개에서 8개랑 어깨장갑 2개에서 10개는 똑같이 색깔만 노란색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네온테크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같지만 색깔만 노란색이다. 디자인이 좀 다르긴 다릅니다. 자, 아까 마크4에서 팔 파츠를 바꾸는 걸 해봤으면 마크6에서는 이 어깨 파츠를 바꾸는 걸 해볼게요. 자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라고 써있는 걸 빼면 여기도 레프트라고 써있는 것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깨에 장갑들을 들어 올려서 발사하는 듯한 느낌. 요 녀석도 이따가 건전지 다 넣어서 불 나오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여러분? 양쪽에 좀 이렇게 두니까 좀 느낌 있나요? 자, 요거 두 개는 뭐 에피타이저다. 아이언맨들 중에서도 워머신 마크1이 훌륭한 기체였거든요. 근데 그 녀석을 재판을 해주진 않았지만 네온테크로 만나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3.0 버전의 네온테크 워머신 마크1 되겠습니다. 프리미엄이 형성되진 않아서 정가나 그거보다 또 조금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또 특별한 게 측면을 플라스틱 박스로 되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까는 박스를 위로 들어 올렸는데 이거는 옆으로 빼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온테크 워머신이라고 써 있고 최근 스티로폼 박스는 이렇게 블랙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아, 그래 그래. 이 육중함. 커! 주황색의 워머신 마크1입니다. 네온테크 버전이어서 마스크가 무광이에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무광이고 이거는 내가 비닐을 지금 씌운 줄 알았어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가슴 두께 보십시오. 이런 거 진짜 중무장한 거 너무 좋아합니다. 팔에도 열렸다 닫혔다 한다고요, 그렇죠? 허벅지도 두께가 상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포인트로 무광된 부분들이 멋스럽네요. 아, 기존의 워머신들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꽂아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워머신만의 매력이에요. 여기도 다 이렇게 열려서 개폐 기믹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뺄 수 있어요. 빼서 자석으로 꼈다 넣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다 들려서 추진체를 여기에 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고 이것도 깨알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감출 수가 있고 이렇게 열릴 수가 있고 이렇게 열어서 요 안쪽에 건전지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장갑들이 약간은 일체형으로 이제 같이 빠졌잖아요.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근데 워머신은 손만 따로 빠지고 요 위에 장갑 덮개는 전원에 붙어 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손 파츠 주먹 쥔 손이 한 쌍이 있고 이런 식으로 손을 펼친 손 한 쌍에 전지 가동 손 한 쌍 해서 손은 세 쌍이 들어있고 아래쪽은 더 간단합니다. 스탠드는 기존의 네온테크 2.0 버전과 동일하고 색깔만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조금 아쉬운 건 이런 무거운 기체들은 가녀린 이 스탠드가 사실은 버티지를 못해요. 여기가 얇잖아요. 오히려 좀 크게 만들어주든가 낄 수가 없게 굉장히 좀 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안쪽으로 요거를 걸어서 고정을 좀 시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좀 있고 이걸 가지고 해머사에서 아주 뭐 난장판을 만들어놨잖아요. 요거 여기에 꽂아서 요 녀석을 여기에 또 꽂으면 되는데 나 이거 설명서 안 보고도 잘하지. 여기구나. 아, 요 엑스와이프 있습니다. 엑스와이프 까만색으로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그래서 여기 아까 펼쳐졌던 거기에 이제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꽂아볼게요. 일단 여기에 오하하 오하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장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뒷부분도 이런 부분들 다 돌아서 탄띠를 또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딸깍 열어주면 뒤에가 열리죠. 그래서
열어주면 요 안에 발사할 수 있는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들여져서 옆으로 돌아가서 요 미사일들 6발을 발사할 수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살짝 귀에 붓기 때문에 스크래치를 좀 조심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워머신 마크1이랑 아이언맨도 마크6랑만 비교를 해도 뭐 될 것 같아요. 같은 뭐 적이니까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마크6랑 비교를 했을 때 같은 디자인, 같은 바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깨 파츠까지도 팔뚝에 나와 있는 부속 액세서리 파츠까지도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마크6는 무빙 앤트니 머신으로 이제 베이스가 들어있고 헤드 자체도 이런 토니 스타크의 얼굴이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크4 같은 경우도 물론 핫본이긴 하지만 앤트니 머신이 같이 이렇게 넣어져 있고 도넛이랑 토니의 그런 생 헤드에 선글라스까지 커피까지도 들어있는 고기에 비교하면 굉장히 단촐한 두 녀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녀석들은 이제 파츠가 많이 없는 대신에 자외선을 쬐었을 때 멋있게 빛을 발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워머신도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거의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녀석도 또 차이점이 있다면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데미지 파츠 외에는 이 눈 색깔이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뭐가 변주가 있으면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본 결과는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광이 어떻게 빛나는지 한번 볼 수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특수 자외선 스탠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1.0부터 한번 올려볼까요? 얼굴 쪽까지는 스탠드가 모자라가지고 안 가잖아요. 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쏴보면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뒤태도 예술이네요. 자, 2.0 한번 가볼까요? 2.0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거는 확실히 화면이 더 멋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지금 야광인가 아닌가 의심이 좀 드는데 자외선 때문에 반사돼서 조금 빛나는 느낌이지 자체 발광은 아닌 느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워머신 마크1 네온테크 버전을, 우와, 얘는 진짜 얘 찐이다. 얘다, 얘. 여러분, 얘는 실제로도 굉장히 빛이 많이 납니다. 오, 이런 부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우와. 이런데 빛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비춰주는 자외선이 있으면 훨씬 더 네온테크의 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한번 볼까요? 등발보소. 진화하다 못해 피규어가 여기까지 진화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개를 조금 비교해본 결과 확실히 요 녀석은 좀 덜 되고 요 녀석은 좀 더 많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스탠드를 해놔야 되겠다. 스탠드 놓고 불을 꺼놓고 보면 진짜 굉장히 멋있는 삼총사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이언맨의 베리에이션 특집 네온테크 1.0, 2.0, 3.0 버전을 한번 보여드려왔습니다. 하나만 있을 때 또 잘 몰라도 모아놓고 보면 더 예쁘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불 들어오는 모습과 포징한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칠 테니까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꼭 영상 시청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